아르기자미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태권도계의 핵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은 정신적인 면과 실제적인 기술 면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우리 태권도의 본질을 살리는 것,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는 상하기획의 문상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문상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다. 네, 이상해요. 저는 이제 관장님이 강시철 TV 유튜브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관장님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차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제 직원도 되고 동생 같기도 하고. 태권도를 예전부터 수련을 하셨었는지. 경기도 안성 공도인데 그 시골 촌 정말 촌이거든요. 근데 평택에서 농협 면에 쌀창고에 그 태권도장을 열었어요. 평택에 사부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공도 체육관 해가지고 쌀창고에. 네, 네. 그때 75년도인가? 지금 같은 프로미티라는 건? 아 그냥 생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냥 맨땅. 네. 그 비 안 맞게 이제 창고인데 거기 이제 아버님이 끌고 가서 이렇게 보내준 거죠. 좀 어디서 맞지나 말고 다녀라.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화곡동에 이제 경인체육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늘처럼 막걸리 한잔 하다가 성인복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다가 위에 그 태권도장이 생긴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 같이 기획하다가 관원이 되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때 이게 뭐지? 어떻게 계산을 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왔냐면요. 태권도장이 만 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충 이제 우리가 만 개라고 부르잖아요. 네. 각 도장에서 만 원씩 벌어봐요. 그럼 1억 버는 거야. 그렇죠. 뛰어 돌려차기를 배우겠습니다. 이 동작은 힘을 실어서 정확히 차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기본으로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작이 이상하지? 그때 당시에 태권도 책도 좀 적고 별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관장님 자료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이란에서 대표팀을 관리했던 뭐 겨루기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시기 전에 남창도장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책을 많이 모아놓으시고 자료들을. 예. 그 다음에 무도관에서 했던 거.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단 자료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저도 또 그때는 이제 그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아니지만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기. 저도 발차기 뭐 이렇게 시합될 때는 천 번씩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스무 살 때니까, 그리고 그때 상하 사장 할 때는 또 10년도 더 지난 후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예, 네, 근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어? 그 한 잔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한마당 도장을 다녔었는데. 못 봤는데 그때.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예. 대표가 너보다 1년 먼저 다녔지. 예. 네. 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서울 살아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도장을 다닌 것이. 관장님께서 그때 운영하셨던 한마당 도장이었는데 이제 강철 관장님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중에 뭘 봤냐면은
이란에서 태권도 교본을 만들려고 이란의 사진작가하고 품새를 다 찍었더라고요. 아. 기본으로 찍고. 근데 그거를 그 35mm 필름으로 다 찍었어요. 네. 그거를 밀착을 이렇게 인화지에 밀착된 인화지만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아, 필름은 안 갖고. 네, 필름은 네.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장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있는데 책 내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란은 출판을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승인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필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서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장님 책을 내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그거를 이제 고수의 회원들하고 같이 내는 고수의 책으로 돌리셨어요. 그 당시 이제 고수의 예, 창설을 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인가요? 그때 고수회가 94년도에 태동했으니까 네. 96년도 아, 2년 차. 2년 차예요. 네, 어.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막 고수회 알려지기 시작했대. 와 진짜. 아유, 이거 하느라고 네. 참 고생 많았다. 지금은 이거 없잖아요. 지금 네네 없습니다. 절판 됐고 네, 없어요. 어,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게 내가 방이동 한마당 도장 가기 전에 영등포에 가서 뭐 조판이라 그래? 예, 예 뭐 편집. 그런 것부터 편집하는 과정 이렇게 보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방이동으로 가고 참 오래 했지 그거를? 네. 저는 이제 디자이너 같이 관장님 왔다가 밤새죠. 이거를 또 푸는 게.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못하지. 네. 열정이 있었어. 그때는 또 이제 젊었고요. 그때 백과사전식으로 기획을 했었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교구를 한번 만들겠다고. 요게 그때 출판 기념식 아, 예. 11월 15일 날 올림픽 파크텔에서 홍정수 보고 못다 모시고 이게 저예요. 김호진 사원님, 네네네. 강희필 사원님, 예. 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네. 교본을 좀 특별하게 찍고 싶다고 해서 강원도 화양계곡, 민속촌 아. 뭐 이런 데 가서 격파 술기를 담느라고 전국을 좀 다닌 편이었지. 격파물들을 실물 가지고 다 찍었거든요. 그 생으로 하게 된 게 대단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의 매력이 있어요. 왜? 안 깨지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카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이걸 해야 돼.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김호준 사범이 그때 자연 속을 물 흐르는 물 속에서 깨는 걸 했어. 네. 그 사진이 있어. 네. 그런 게 여태 그런 교본은 없었거든. 딱 한 가지지. 그 많은 출판사가 있어도 태권도를 한 사람이고 뭔가 기획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 신선하다. 그래서 시작한 거지. 지나간 추억은 항상 아름답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재밌었고요.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저거 만들면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여러 가지 힘들었었고 책에 그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걸 관장님이 그렇게 추렸어요. 똑같은 사진을 대주시면 놓지 않는다.